생의 날을 맞아 한동대학교 총장 최도성 장로님을 모셨는데요. 한동대를 졸업하고 의전원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이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왜 안 했어? 너 손해하냐? 성적 나쁘게 나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빠 한동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 한동대학교 총장이 된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네. 우리가 왜 배우나 출세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결국 따지고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거죠. 저는 한동대학이 기도하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면 학교는 틀림없이 변할 거고 공부해서 남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재학생들이 뭐 한동대 씨앗이고 꽃이라고 하면 이제 졸업생들은 열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랑거리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몇 개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한동대 졸업생들이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네. 도시로 치면 아마 150개 이상의 도시에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기관, 코트라 같은 그 기관에서도 그렇게 널리 나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디를 가도 한동 졸업생은 있어요. 그 정도로 배워서 남주는 일을 전 세계에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생 하나는 대학교 다니면서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창업경진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중국 친구하고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이 비전을 나눴어요. 이 친구는 한동대 재학생은 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돼서 스타트업을 크게 잘해볼 거야. 애플 같은 회사를 만들 거야 하고 자기의 포부를 얘기를 했어요.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중국 친구가 나는 중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더 생기지 않을 때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22살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이지만 내 인생 헛살았구나. 오면서 두구두구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자마자 포항시장님을 찾아가서 포항시에서 가장 소외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신지체장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친구가 됐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형, 누나 하면서 친구가 되고 자신의 하부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애인들이라고 하지만 비장애인들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커피숍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 커피숍의 이름이 히스빈스라는 커피숍인데요. 한동대의 1호점은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김영길 총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총장님 장소 좀 주세요. 총장님이 한동대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도서관에 방 하나를 주셨어요. 거기다가 커피숍을 차려라. 그래서 1호점이고요. 지금 포항에도 여러 개의 지점이 세워졌고 서울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큰 기업의 그 사내 카페로도 들어가 있고 해외에도 있습니다. 계속 나갈 거고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해외 저널 같은 데 해외 잡지에 네. 소개가 됐거든요.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비장애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조직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더라 하는 거가 증명이 돼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베트남에 선교하러 갔던 학생들이 거기에 주택 문제가 심각한 걸 봤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들어갈 만한 주택이 없는 거예요. 아주 후진 주택이 아니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괜찮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중저가로 베트남의 서민들에게 보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괜찮은 건설 회사가 됐습니다. 벌써요? 네. 네. 그 회사의 이름은 따로 있지만 그 시작한 학생들이 소속돼 있는 그 동아리의 이름이 NIBC예요. Not I, but Christ. 아. 내가 아니고 예수님. 내가 아니고 예수님.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그 말은 제가 한동대 총장이 되기 전에 제가 늘 생각하는 그 말이고 나 NIBC 아이들이 그런 일을 했고요. 또 한 케이스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한동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말라위에 선교사로 가서 1, 2년 살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공부를 생명과학을 했어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만들었어요. 이 세계 그 세계적인 제약 회사들이 진단 키트는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진단 키트가 아프리카에서만 사용되지 딴 데는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돈이 안 되니까 네. 투자를 안 하는데 이 졸업생은 죽어가는 사람이 더 먼저지.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시키고 코스닥에 상장까지 시켰어요. 네. 그리고 내려놓고 지금은 한동대학의 스타트업 그 활성화를 위해서 한동대학에 와서 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 네. 이런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시간이 많으면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네, 네. 시간이 제약이 돼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 배워서 남주는 걸 잘 실천한 학생들이 결국 학교의 취지대로 설립 취지대로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아까 총장님 말씀하시는 데에서도 느껴졌어요.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이 너무 느껴졌는데 학생들이 또 이런 총장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총장님께 메시지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총장님, 중앙수사회장 김철기입니다. 총장님이 향한 그 마음 한동에 축복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 우리의 총장님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날 너무 축하드리고 항상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부총수사회장 임다혜입니다. 항상 학생들을 마주칠 때면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총장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가 참 많은 기감이 듭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시작하시는 총장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도 멋있는 한동인이 되겠습니다. 총장님이 한동대학교의 총장님이어서 우리의 총장님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총장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총장님 존경합니다. 이제부터 총장님 개인의 신앙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바쁘고 치열하게 사셨을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을까요?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성경을 읽으면서 믿기 시작했어요. 네. 고등학교 다닐 때 담당 목사님이 성경은 많이 읽어야 돼 하시면서 하루 석장, 주일 다섯 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해봐.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모범생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갈 때도 계속해서 1년에 성경 한 번씩 읽는 그 훈련을 했어요. 네. 때로는 영어로 읽고 때로는 아주 어려운 영어 버전으로도 읽고 우리말로도 읽고 개역개정으로도 읽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이 쌓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실제로 요즘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 거는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해서 유학 가셨을 때요.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에서 18년 살았거든요. 네. 그중에 14년 동안은 교수로 있었고 4년은 공부를 했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대학교에 있기 시작했을 때 온누리교회 출석을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저의 신앙의 궤도가 이렇게 올라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뭔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삶에서 항상 느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네.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항상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 네. 제가 서울대학에 와가지고 기독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삶이 저의 학생 때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주일날 교회 가고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놀 때는 실컷 놀고 완전히 신앙하고 삶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도교수가 매일 출석을 하니까 그 기독인 모임에는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 그 세상 생활과 그 교회 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네. 삶을 살길래 지금 한동대학교가 가장 경계하는 그런 네. 삶이네요.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영어로 제가 이렇게 썼어요.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깁시다.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하고 가르쳤더니 학생들이 그날 가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카드를 만든 거예요.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그래가지고 학교 경영대학 건물 안에 그걸 도배를 해놨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어떻게 잘 사회로 나가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 나와서 제 몫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좌우명이에요.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범할 수 있는 우가 뭐냐면 교회 출석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학교 따로가 아니고 교회나 학교나 다 연속선상에서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그 속에 자기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믿음 속에 우리 일상생활이 투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지 못해서 또 많은 분들이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생의 정말 숙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총장님의 스승님도 좀 궁금해지는데 뭐 인생에 큰 영향을 주셨다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신 그런 고마우신 선생님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여러분을 다 거명을 하시니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네.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 중고등대학교의 선생님은 아니시지만 네. 하용주 목사님. 이 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이십니다. 네. 믿음이 그렇게 깊으신 분을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비전이 있는 분, 꿈이 있는 분, 그 다음에 헌신하시는 분, 그리고 사명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시는 분. 오늘 이게 어딘가에 가면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표가 있는 사진이 있어요. 네, 이건 저도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네. 목숨 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네. 그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었었거든요. 네, 네.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그 정도로 사명에 투철하신 분이라서 이런 분은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다. 네, 네. 그 한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제가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바로 이 CGN TV, CGN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인터넷 TV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걸 CGN TV로 하신다 그래서 제가 경영학 교수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파이낸스를 했잖아요. 네. 투자 의사 결정 같은 걸 할 때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그런 학문을 했잖아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되겠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교사들이 좋아해요. 선교사들이 좋아해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네.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 아세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또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목회생활 40년 아마 40년이 맞을 거예요. 목회생활 40년 동안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네. 비전이 없고 기도가 없어서 못하지 돈이 없어서 못한 적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스승이죠. 네. 그렇네요. 네. 하루는 발걸음이 워낙 무거워 굉장히 무겁게 보였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오늘은 부교육자님한테 맡기시고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시면서 장로님 나는요 설교하다 죽는 게 꿈이에요. 네.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사명감이 투철하신 헌신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울 게 많은 분이고 그럼. 아직도 그립고 생각나고 과거에 하용조 목사님 도우셔가지고 액트 29 거기 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셨죠. 그런 적 있었죠. 그때 품으셨던 비전이 지금 한동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기대도 갖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 뭐 개교 때부터 이제 27년간 한동대를 후원도 하시고 지금 총장님도 되셨는데 계속 그 한동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건 순간순간 계속 경험하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 3월 7일에 개교 기념식을 했거든요. 네. 예. 28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교목실장님이 우리 학교 1회 졸업생이세요. 1회 졸업생이신 네, 교목실장님이 네. 나와서 28년 전 오늘 바람이 유난히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날 학교 건물 준공식, 개교식, 그리고 입학식을 동시에 하는 날이었었어요. 네. 네. 상상이 가세요? 네, 입학식, 완전. 개교식, 그리고 준공식. 준공식. 그때까지 준공도 안 됐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개를 같이 하는데 동해 바람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차거든요. 아시죠? 네. 그 바람이 부는데 현수막이 찢겨 나가고 화환들이 쭉 있는데 차라리 무너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우리 교목실장 목사님은 그 당시에 1학년 학생인데 네. 과연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지만 그 당시는 심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는 암담했어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8년이 지나서 동해 바람은 여전히 불어오지만 네, 네. 화환이 쓰러지거나 현수막이 찢기는 일은 없어요. 네. 그때는 먹구름이 있었지만 이제는 흰 구름이 있어요. 네.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학생들이 기도했고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쵸. 그때 만들어진 학부모 기도회가 아직도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나 한동대학은 다른 대학하고 달라요. 세상에 어느 대학이 학부모님들이 그것도 이미
졸업한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저도 한동대하고 아무 상관 없지만 가끔 생각날 때 기도를 하게 되는 학교거든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그만큼 한동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가 기도하는 학교인데요. 맞습니다. 네.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습니다. 네, 이 한동대를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기도로 뭐 어떤 마음으로 좀 동참하면 좋을까요? 한동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은요. 한국 대학 교육을 혁신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 1995년에 학부 중심, 교육 중심 대학으로 세워져서 교육 혁신을 한번 했는데 이제 거의 3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혁신을 한번 더 하자.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대학에서 좋은 청년 인재들을 계속 배출을 해서 한국 교회에 파송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많은 한국 교회가 요새 쇠약해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없어지는 그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에 한동대 학생들이 졸업해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당돌하지만 한국 교회를 살리는 데 한동대학이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네. 요즘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불러주신 기관이거든요.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동대학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외에 복음 들고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조직을 변화시키는 일도 선교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교육해서 배출하는 것이 한동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세계 선교를 위한 대학 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한 대학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을 위한 대학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동참하시느냐? 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한동대를 빼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한국의 대학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청년 인재를 파송하는 대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 선교의 그 프론티어에 최첨단에 나서서 수고하는 대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를 하는 것 외에도 학생들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장학금 후원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선교사님 자녀들이라든가 목회자 자녀들 힘들게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생활비 장학금이라든가 등록금 장학금이라든가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재정이 항상 간들간들하거든요. 한동대를 미래를 책임지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동대에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요새 그 뉴스나 많이 보면 자립청소년들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고아원 출신 자립청소년들 그를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장학금 아니면 학교에 학생들을 받는 그런 전형? 전형이 네. 있나요? 네. 소외 계층을 품는 전형이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 전형이 있어서 그런 자녀들을 데려다 교육을 하는 장학금도 주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요즘 제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생각은 소외계층 자녀들 네. 또 보호시설 종료 이주민 자녀들 네. 다문화가정 자녀들
얼마나 힘들어요. 네네. 우리 애들하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 북한 이주민 자녀들, 그리고 소외계층의 자녀들 전형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걸 통해서 학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새 학기에 시작한 캠퍼스의 학생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데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찬 선배님으로서 총장님께서 좀 권면 사랑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제가 주고 싶은 말은요. 이게 라떼 또는 꼰대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네. 제가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면서 배운 기법이 하나 있어요. 그 기법이 뭐냐 하면 무슨 사물을 경제를 볼 때 세 개의 높이에서 경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라운드 레벨, 평면에서 보자. 그러면 멀리 보지는 못하지만 가깝게 잘 볼 수 있잖아요. 근처만 보면 그라운드 레벨에서 보면 장애물 투성이에요. 지뢰밭이에요. 온갖 지뢰밭이에요. 네. 모든 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럴 때 3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야 돼요. 좀 올라가면 보여요. 네. 나갈 구멍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3000피트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 보면 먼 미래가 보여요. 길게 볼 수 있어요. 긴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네.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3만 피트 상공으로 올라가서 멀리 보자. 멀리 보자. 긴 안목을 가지고 보자. 그게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첫째. 그래서 멀리 보고 나의 비전을 찾아보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멀린 걸 보더라도 눈으로만 보지 말고 네. 머리로만 보지 말고 가슴으로 보자. 느끼면서 보자. 네. 저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불러주셨는지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자기 할 일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가슴으로 미래를 보자. 가슴으로 바라보자. What do you see?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는 가끔 이야기를 해요. What do you see? 그리고 세 번째는요. Do not give up. 힘들 거예요. 요새 학생들 힘든 거 알아요. 그렇죠. 네. 젊은이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만 하면 뭐예요? Give up 하지 말고 do something. Do something. 뭔가 해봐. 네. 뭔가 해봐라. 도전해봐라. 네. 도전해봐라.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젊은이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죠. 좀 실패해도 괜찮은 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난 이제 망하면 안 되는 나이야 이런 말씀들 선배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몸을 왜냐면 나 혼자만이 아니고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뭐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는 젊은이들은 그런 여유는 훨씬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요새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런 너무 빡빡한 세상이 돼서 오늘 총장님 말씀이 정말 너무 아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자, 이제 세준 씨를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우리 총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들었어요. 예. 예.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가사가 좋잖아요. 예, 예.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가사가 전달이 되고 음악이 그 옆에 따라온대요. 예. 노래를 못한 사람은 음악에 가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가사가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불러도 은혜가 돼요.
그 중에서도 딱 한 소절 꼽는다면 우리가 보통 가요 얘기할 때 뭐 킬링 파트니 뭐 이런 말도 하고 예, 예. 여기 이런 부분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혜라. 아, 제가 음치가 됐네. 다 하나님은 혜라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혜라. 그 부분이 저한테는 늘 부를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구절이에요. 제가 한동대학에 총장으로 오기 전에 잠깐 왔다가 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저 한동대학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셨어요. 제가 평소에 나 선교사로 나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동대학 간다니까 안심을 하셨나 봐요. 외국으로 안 나간다. 너무 큰 선교시죠. 그런데 어머니가 너 그런데 한동대학에 선교사로 가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저 한동대학에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사 훈련은 안 받았지만 저는 한동대가 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한 목사님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는데 저는 한동대에 목숨 걸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절이 좋아요.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야, 그럼 한번 잘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이 간증을 듣고 부르는 찬양은 어떨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부담 아니고 진짜 좀 감동이 있어서 네, 더 기대가 됩니다. 아, 오늘도 정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은혜가 되는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Amazing Grace.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